플레이어 때랑 플레이어 플러스 때랑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러운 내추럴함 그리고 플레이어 플러스 때 그런 어떤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 깔끔함 이런 것들의 장점을 교집합으로 잘 모아놓은 게 이제 플레이어 2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좋은 퀄리티였습니다. 기어타임즈 맥펜 플레이어 2 재즈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즈 플레이어 2 해보겠습니다. 프리시전에서 재즈로 왔는데요. 프리시전 뭐 좋은 평가 받았죠. 정말 4개 항목이 모두가 너무나 뛰어난 점수를 받았던 79점 맞아. 맞아. 스쿼드를 받아갔고요. 승채 씨가 이제 소리 밸런스, 가격 밸런스 최고 이렇게 주셨는데 가격 밸런스라는 말이 참 뭔가 신기합니다만 요즘 네. 150만 원이라는 게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가격이다. 요즘은 기타 가격을 딱 보면은 수긍이 가는 게 아니고 일단 화가 먼저 나잖아요. 그죠, 물음표가 아, 먼저 뜨죠. 뭔데 이게?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딱 보면 맞아요. 어우, 야, 가격 좋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소비자가 할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가격 아주 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79점을 받고 재즈 베이스를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재즈 베이스를 살펴보니까 색상 구성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썬버스트 모델이 까만색 아마 피카드였잖아요. 네, 로즈우드 맞아. 지판이었고. 근데 재즈 베이스는 색 구성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3톤 썬버스트 컬러는 로즈우드 지판의 흰색 피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까만색 피카드는 전체에서 두 개. 화이트, 폴라 화이트랑 블랙이 까만색 피카드가 들어가니까 블랙은 이제 올블랙이 되는 오, 거죠. 그러게요. 네. 오늘 하는 색상은 아쿠아톤 블루입니다. 아쿠아톤 블루 로즈우드고요. 네, 그리고 이거 뭐 처음 보는 단어인데 지역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하이얼리어 옐로우라는 색상이 있어요. 되게 연한 노랑, 약간 연하고 좀 내추럴한 그런 느낌의 옐로우 모델이 로즈우드 지판의 흰색 피카드고요. 벌츠 그린이 있어요. 자작나무 그린. 네, 약간 국방색에 가까운 연한 국방색 느낌인데 역시 로즈우드의 흰색 피카드고요. 그리고 코럴 레드, 코럴 레드는 코럴 레드 블랙 폴라 화이트가 메이플 지판입니다. 이렇게 색상 구성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한번 스펙 보겠습니다. 150만 9천원. 반가운,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것도 150만 9천 원이면 가격이 두 개가 똑같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웨이크팬이고요. 전장 117cm, 무게는 4.08kg. 약간 무거워요, 얘는. 두께는 41 플러스 2mm입니다. 12프레트 뒷둘레는 80mm 나오고요.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넥은 메이플의 모던 C 쉐입이고요. 이 뒤쪽에는 사틴 우레탄이고 앞쪽에 헤드스탁 페이스만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오픈 기어, 너트는 신세틱 보너 38.1mm. 확실히 좁죠, 재즈 베이스. 스트링은 팬더 USA 7250 M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오늘은 로즈우드예요. 지판광률 반지름이 241mm. 원래 이게 12인치였죠. 그 플레이어 플러스 때. 그게 다시 9.5인치로 왔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 미디엄 전부 프렛입니다.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세트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원톤입니다. 4 세들 스탠다드 브릿지까지.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톤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톤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앞에 픽업 톤 내리고 네, 앞에 픽업 톤 올리고 옵니다. 뒤에 픽업 톤 올리고 옵니다. 뒤에 픽업 톤 내리고 옵니다.
이게 여기 그 톤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듣기 좋은 고음역, 으르렁거리는 중음역, 지축을 흔드는 듯한 저음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저음에서 그 그르릉거리는 그 약간의 그 야성미가 느껴지는 그 기존의 노이즐리스 픽업인 플레이어 플러스에서는 좀 약간 빠져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내추럴한 야성미가 이번 플레이어 2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리는 플레이어 플러스 쪽이 좀 더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 조금 더 생동감이 있게 사운드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계속 좀 다른 것도 들어볼게요. 슬랩. 슬랩 들어볼까요? 네. 생동감이 있다는 느낌 딱 이 슬랩에서 느껴지네요. 오버드라이브 한번 디스토션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바로 반주 붙여서 마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게 이게 잘못 잤는데. 이번에는 2로 한번 달려보세요.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뭐 이 재즈는 좀 사운드가 다채롭고 좀 더 승진 씨가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승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학기를 딱 만나봤잖아요. 이 학기는 개인적인 취향은 재즈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취향. 뭐 사실 승태 씨가 재즈랑 프리시저 놓고 봤을 때 재즈가 더 취향인 경우가 좀 더 많긴 대부분, 하죠.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좋습니다. 그게 한 주 평인가요? 개인적인 취향을 말씀드렸고요. 네. 나는 재즈다. 나는 재즈다. 네.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 같은데. 나는 재즈다. 그 네, 프리시저하고 비교했을 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플레이어 2에서는 나는 재즈다. 네, 나는 재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좀 더 그 노이즈리스 픽업대에 비해서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저음역대의 그 존재감 또 그르렁그르렁 하는 그런 존재감도 사실
꽤 잘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고 한방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생 한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떠오르죠? 허리 아파야 될 것 같아. 척추. 왠지 관절. 진단서 끊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2번. 네. 그렇죠. 자생 한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어우, 오랜만에 4개 항목이 전부 다 동점이 나왔네요.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 저도 동일합니다. 30, 17, 17, 17, 81.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레전드 같은 점수죠. 이게 각 항목이 30, 15, 15, 15를 넘고 총점이 80점을 넘으면은 이거는 이제 최고의 악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래프와 점수 구성을 가진 악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타는 강추. 진짜 좋아요. 네, 강추라고 할 수 있는. 진짜로 좋아요. 진짜. 그런 점수 구성입니다. 네, 81점. 지금까지 플레이어 시리즈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어 때랑 플레이어 플러스 때랑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러운 내추럴함 그리고 플레이어 플러스 때 그런 어떤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 깔끔함. 이런 것들의 장점을 교집합으로 잘 모아놓은 게 이제 플레이어 2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좋은 퀄리티였습니다. 네, 이렇게 맥펜 오늘 두 가지 프리시전하고 재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펜으로 갑니다. 1펜 이번에 하이브리드 2로 가요. 이번에 플레이어 2였으니까 하이브리드도 2로 2024 컬렉션 메이드 인 재팬 하이브리드 2 재즈 베이스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재즈 베이스 PJ 모델 네까지 두 개 더 팬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1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